기나긴 NBA 역사, 그리고 거쳐간 수많은 선수들. 물론 타고난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기 위해 흘리는 땀과 노력은 절대 평가절하될 수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남부럽지 않은 커리어를 쌓는 것은 개인의 능력, 노력뿐만 아니라 천운까지 타고나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좋은 실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이 더럽게도 없었던 선수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커리어 동안 평균 20득점 이상인 시즌 5번, 20득점 10리바운드의 평균 더블더블을 찍었던 시즌도 한번 있었을 만큼 언더사이즈였지만 좋은 공격력과 보드 장악력을 갖추었던 포워드, 하지만 정말로 너무나 지지리도 운이 없었던 남자, 바로 오늘 소개드릴 샤리프 압둘라임 선수입니다. 1976년 12월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무려 12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죠. 이름인 샤리프는 고귀한이란 뜻을, 성인 압둘라임은 가장 자비로운 분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압둘라임은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받아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인드를 성장시킬 수 있었고, 형제들과 함께 농구를 즐겨하며 어릴 때부터 농구 선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조지아주 마리에타라는 지역에 있는 조셉 휠러 고등학교에서 미스터 바스켓볼상을 백투백 시즌으로 타기도 했을 만큼 점점 더 경쟁력 있는 선수로 발전해 나갔던 압둘라임. 고등학교 주니어 시즌이었던 1994년에는 모교를 주 챔피언십으로 인도하면서 주가를 더욱 끌어올렸고, 다음인 졸업반 시즌 평균 기록은 무려 31득점 12.4리바운드 4블록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로 진학해 1학년 평균 21.1득점 8.4리바운드의 신입생답지 않은 퍼포먼스로 팩10 역사상 최초로 1학년이 올해의 컨퍼런스 선수로 선정되기까지 했으며, 학점도 3.5점을 따버리면서 문무겸장의 위험까지 보여줬죠. 대학 무대에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판단한 압둘라임은 1학년만 마치고 원앤던으로 1996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1라운드 3픽의 높은 순위로 이제 막 NBA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전신인 밴쿠버 그리즐리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했던 선택이었을까요? 이때부터 그에게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는데요. 신생팀 밴쿠버는 당시 워낙 약체팀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팀의 중심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압둘라임이었고, 루키 시즌 평균 18.7득점, 6.9리바운드, 2.2어시스트, 1스틸, 1블록의 공수 양면에서 상당히 올라운드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올루키 퍼스트 팀에도 선정되는 영광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스탯을 찍으면 다른 해였다면 충분히 신인왕을 탈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1996년 드래프트 1순위였던 앨런 아이버슨의 말도 안 되는 활약으로 인해 압둘라임은 그냥 묻혀버렸죠. 여기서 잠깐, 1996년 드래프트는 신인왕을 탄 답사마 형님 말고도 코비 브라이언트, 스티브 내시, 레이 앨런, 스테판 마버리 등 이후 NBA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슈퍼스타들이 즐비해 있었던 초호화 드래프트였고, 압둘라임은 무려 이들보다 먼저 뽑힌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소포모어였던 96-97 시즌, 이미 밴쿠버의 미래로 낙점된 압둘라임은 평균 22.3득점, 7.12바운드, 1.1스틸에 시도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41.2%의 3점슛 성공률까지 곁들이며 구단 관계자들과 팬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게 되는데요. 2000-2001 시즌까지 총 5년을 밴쿠버와 함께하며 꾸준히 평균 20플러스 득점을 찍어주는 에이스로 팀을 이끌긴 했지만, 밴쿠버는 만년 하이팀을 전전하며 플레이오프 무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로도 발탁되어 금메달 획득에도 기여했지만 만년 약체팀의 에이스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인기는 얻지 못했죠. 그리고 2001년 오프시즌 결국 밴쿠버는 멤피스로 연고지를 옮겼고, 이와 함께 압둘라임은 당시 신인이었던 파우 가솔과 트레이드되면서 커리어 두 번째 팀인 애틀랜타 호크스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애틀랜타와의 첫 동행이었던 2001-2002 시즌에도 평균 21.2득점, 9리바운드, 3.1어시스트, 1.3스틸, 1.1블록의 여전히 훌륭한 기량을 선보이며 생애 첫 올스타까지 선정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애틀랜타 또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한창 리빌딩이 진행 중인 팀이었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승점 자판기에 불과했고, 이곳에서도 개인 기록만 출중할 뿐 그토록 염원하던 플레이오프 진출은 그에게 그저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주변에서도 점점 좋지 않은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요. 압둘라임이 중심으로 있는 팀은
플레이오프는커녕 승리도 할 수 없다는 둥, 약체팀에 있기 때문에 기록 세탁이다는 둥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까지 있었죠. 그렇게 빅리그 8년차가 된 2003-2004 시즌 도중 압둘라임은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로 트레이드 되었는데, 당시 꽤나 두터운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던 포틀랜드라 그는 커리어 처음으로 벤치에서 출전하게 됩니다. 개인기록 면에서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압둘라임이 오기 전 2002-2003 시즌 포틀랜드는 50승 고지를 밟으며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고, 압둘라임도 자신의 꿈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포틀랜드는 2003-2004 시즌 반타작 승률을 기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리 만무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포틀랜드라는 팀은 무려 1982년부터 2003년까지 21년 동안 플레이오프 무대에는 빠짐없이 참가했던 단골 손님이었기 때문에 압둘라임 개인적으로 정말 어이없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게다가 다음인 2004-2005 시즌 포틀랜드는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서 정규 시즌 고작 27승밖에 거두지 못한 약체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05년 FA가 된 압둘라임,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에서 너무나 뛰고 싶었던 그에게 제이슨 키드, 빈스 카터, 리처드 제프슨이 삼각편대가 이끄는 뉴저지 네츠에서 영입 제안이 왔는데요. 하지만 무릎 부상 이력으로 인해 뉴저지는 압둘라임을 짧은 기간 동안 싼값에 쓰길 원했고,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2000년대 초반 밀레니엄 킹스로 한창 유명세를 떨쳤던 세크라멘토 킹스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리즈 시절을 함께했던 크리스 웨버, 블라디 디박은 이미 팀을 떠나 없는 상태였고, 리그를 대표하는 3점 슈터인 페자 스토야코비치마저 시즌 도중 트레이드되며 압둘라임에게 플레이오프 무대는 여전히 멀어 보였죠. 게다가 그의 기량도 예전 같지 않았고, 2005-2006 시즌 초반까지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다가 결국 시즌 도중 핵심 벤치 자원으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전략이 팀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왔고, 세크라멘토는 정규 시즌 44승을 거두며 압둘라임은 드디어 염원하고 또 염원하던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됩니다. NBA 데뷔 후 무려 10년 만에 처음 밟아보는 신세계였죠. 비록 1라운드에서 산왕을 만나 2대4로 깨지긴 했지만 저주를 이겨낸 압둘라임은 여전히 웃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기쁨의 순간도 잠시, 30살이 된 2006-2007 시즌 크게 기량이 하락했고, 다음이 2007-2008 시즌 초반 6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무릎 부상을 당하며 때아닌 은퇴를 선언하고 12시즌 몸담았던 빅리그를 떠나게 됩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를 바탕으로 한 스몰 포워드의 테크닉을 갖추었고, 파워 포워드까지도 볼 수 있는 듬직한 사이즈와 준수한 보드 장악력까지, 코트 위에서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샤리프 압둘라임은 그러나 NBA 데뷔 때부터 약체팀 저주에 걸려 10년 동안 플레이오프 무대를 구경조차 못해봤던 불운한 선수였고, 커리어 후반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예상보다는 짧은 커리어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때 플레이오프에 못 가본 선수들 중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듣기도 했던 그였지만, 다행히 세크라멘토에서 그 꿈을 이루었고 현재는 NBA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무려 총재로 취임하여 여전히 농구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영상에서 압둘라임을 운이 더럽게도 없었던 선수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선수가 바로 샤리프 압둘라임인 것 같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또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